반나절 애초기 일하고 물건들을 좀 사서 벌교 나왔는데, 아, 시원하네. 아, 노루는 무지하게 꿉꿉하네요. 습도가 많아가지고. 벌교에는 저기 택시도 한 10대인가 보상으로 없애버렸다더만,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가 서 있네요. 그래도 저녁에는 10대가 빠진 만큼 또 차가 없기도 하더라고요. 아주 초는 아니니까. 여기가 예전에 터미널, 저희 중학교 다닐 때 터미널이 있고 막 그랬던 데 같은데, 그때에 비하면 정말 깨끗해요. 너무 좁아가지고 2차선밖에 안 돼가지고, 옆에 저렇게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갈 데가 없어요. 하긴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겠죠. 시골들이 뭐 다 그렇지. 병원만 무지하게 많네. 애초기 나를 좀 사러 왔는데 벌교에 너무 비싸게 받아버리네요. 10,000원도 불러버리고 8,000원도 부르고, 인터넷에서 사면은 2,000원짜리도 있거든요. 날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차라리 2,000원짜리 날을 사가지고 한 번씩 쓰고 버려버려야 되겠어요. 날을 여러 번 쓸 수는 있는데, 좀 좋은 거 사면 그래도 무디긴 무디더라고요. 몇 번 안 되니까 또 빨리 해야 돼서. 새날에 그래도 아무래도 낫겠죠. 여기가 벌교. 와, 문화세탁소라고. 진짜 오래된 세탁소인데, 백제 목욕탕이랑. 벌교분들은 여기 아실 거예요. 얼마나 오래됐는지. 무인텔이 돼버렸구나. 은행에 좀 갔다가 짜장면이나 오늘 간만에 하나 먹고 들어가야 되겠네요. 벌교가 조용하네요. 오늘은 꼬막 사러 온 사람들도 별로 없네. 벌교 시장도 조용하고, 저 옆에 여기 할미벗집이라고 여기 있는 데가 예전에 3,000원 했는데 벽반이 이제 올라와서 4,000원 하더라고요. 4,000원 해도 뭐 엄청 싼 거지. 맛 전어. 야, 전어 많이 나왔네. 사방이 전어네. 근데 벌교는 꼬막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, 전어도 뻘이 좋아서 훨씬 맛있대요. 전어가 더 단단하대. 지방 더 짙고. 서해안 전어가 좀 퍼삭퍼삭하다는데. 벌교 최고의 의료센터 명동의료. 저런데 옷가게는 저렇게 싸게 팔아도 저 다 만 원씩 막 이렇게 팔던데 그래도 안 사더라고요.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옷가게도 해도 그만두시고, 금방 그만두시고, 식당도 했다가 그만두시고. 꾸준히 되는 거는 이런 사료가게, 농약가게, 그나마 그런 거더라고요. 버스는 저하고 기사님하고 둘이만 타고 가네요.